안녕하세요. 민들레 뮤직 김용수입니다. 오늘 그 아침에 그 이미자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 뭐 동백과 같이 여자의 일생 이런 것 중에서 여자의 일생을 한번 쳐봤습니다. 자, 그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내 악기를 제작을 하는데 30대 젊은 여자 아니면은 몇 번 내가 말씀드렸듯이 왁싱을 잘 못한다고. 저도 왁싱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수리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새 제품 만드는 데는 저는 왁싱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 뭐 누군가 그 왁싱 하는 거 보여줬는데 그래 널찍널찍한 게 아니고 멜리트 쪽은 굉장히 그 조밀합니다. 틈새가 조금밖에 없어요. 그게 왁싱을 하려면 젊은 사람 아니면 안 되고 그 왁싱 하는데 상당히 그 뭡니까 숙련된 게 필요합니다. 저희 그 여직원들은 한 1년 이상 계속 왁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능숙하게 잘합니다. 그리고 그 가죽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그 정밀하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숙련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숙련이 됐습니다. 한 1년 정도 했죠, 이제. 그래서 그, 뭐, 대량 생산을 하려니까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,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 중순 지나가 이제 11월 달로 가고 있죠. 내년 초에나 봄에 정도 소량이라도 좀 하면서 해보려고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 봄 정도 되면은 72베이스하고 소량 생산 시제품이 나올 겁니다. 제가 뭐 마진을 좀 안 보면 되니까요. 그 제가 그 백운의 박순우 씨라고 대구의 프로 연주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백운이란 그룹이 그 구독자도 많고 그 대구에 그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색소폰이 있고 아코디언 연주자가 있고 뭐 노래 부르는 싱어도 있고 아주 좀 막강합니다. 그 백운이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치면 나옵니다. 그게 그 아코디오니스트 박순우 씨가 어저께 저한테 이제 진짜 고물상에 버려도 어색하지 않을 팔로소프라니 하나 가져와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 손봐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어제 찾으러 와서 보고 제 악기 요 뒤에 보이는 요 파란색 이거 쳐보시고 와 소리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. 이거 뭐 제가 그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. 제 악기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만든다 하길래 뭐 설마 하고 자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
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데 그 돈이죠. 결국 돈의 힘입니다. 돈만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제 아들 그 실장으로 있으면서 한 1년 있었죠. 연봉 5천 주고 있으면서 그 개발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여직원들 지금 한 서너 명 완전히 그 숙달을 시켜놓고 나갔어요. 그래서 아키 제품 잘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그 만약에 그 아키가 제대로 안 됐으면 제가 포기했을 거예요. 네, 그 제가 그 평소 때는 안경을 안 끼고 다닙니다. 안 끼고 다니는데 유튜브 찍을 때는 뭐 제가 그 레퍼토리가 많습니다. 몇백 곡은 그 악보 안 봐도 치죠. 치는데 그 새로운 곡을 자꾸 치게 되면 악보를 봐야 됩니다. 봐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경을 끼도 악보가 잘 안 보이네요. 그 나이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제가 그 좋은 방송으로 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카메라를 조금 빛다를 다시 그 밑으로 낮춰가지고 누가 그 뭐죠 그 카메라 대를 갖다가 버린 게 있어가지고 살 때는 많이 줬을 건데 그 카메라 떠를 한번 바꿔봤습니다. 바꿔서 빈다가 원래는 뭐 그냥 제가 대충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떠를 썼었는데 바꿔서 아마 그 빈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